국립식량과학원 야외에 조성된 시험포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벼들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품종들입니다. 3년 동안 지역 적응성을 시험받는데 바로 이 전주 677호라는 품종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이름이 없는데 실은 전북 대표 품종인 신동진 쌀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섣부르게 신동진 품종 자체를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신동진의 경우 재배 면적이 매우 넓고 생산 단수가 10하루당 596kg인 다수확 품종이고 이삭 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하여 앞서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참동진 쌀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벽시 보급을 시작했지만 도내에선 여전히 신동진의 아성에 밀려 대다수 농부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무가내식 퇴출과 품종 교체가 아니라 신동진 쌀의 약점인 병해충 저항성을 더 높이고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농민과 유통업체의 저항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동진 1호로 명명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국립종자원에다가 신동진 1호라는 명칭을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정 쌀 품종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신품종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는 2027년 신동진 쌀 퇴출 일정에 맞춰 신동진 1이 새로 보급되도록 기술 개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